하은아 잘 잤어? 어머, 너 왜 그래? 어? 어머, 개봐. 어디 아파? 어? 나 배 아파. 어제 밤부터 아팠어. 아, 너 그러면 엄마를 깨웠어야지. 일로 와봐. 얼른 일어나. 병원 가자. 어? 옳지, 옳지. 아, 저 하은이 데리고 병원 가야겠어요. 에, 배가 아프대요. 배가요? 하은아, 배 많이 아파? 아니요, 조금요. 얼른 병원 가죠. 저 혼자 가도 돼요. 일찍 회의 있다면서요. 괜찮아요. 나 혼자 가도 돼요. 잠깐만. 괜찮아? 오르파딘 투여했습니다. 이제 독성물질은 가라앉을 거예요. 이제 배 안 아프지? 네. 식이요법은 잘 지키고 있죠? 네. 아, 근데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집에서처럼 못했어요. 그래서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. 네. 저, 하은아, 잠깐 밖에 먼저 나가 있을래? 엄마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고 나갈게. 아, 사탕 줄까? 네. 저, 선생님, 수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? 하천, 내 인형. 저, 수술하게 되면 제가 간이식은 해줄 수 있는 거죠? 전에 하은이 수술할 뻔했을 때 유전자 검사 한번 했었잖아요. 네. 보니까 하은이 친엄마가 아니시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적합성 검사에선 좀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